자, 두 번째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캠트로닉스입니다. 캠트로닉스 오늘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요. 자율주행 인프라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캠트로닉스,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모멘텀 이슈가 캠트로닉스를 올려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. 아니다, 오늘은 좀 힘들 것이다. 재무적인 문제가 역시 캠트로닉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. 과연 캠트로닉스 오늘 올라갈까요? 내려갈까요? 자, 두 번째 종목은 임순재 대표께서 가지고 오신 캠트로닉스입니다. 자, 캠트로닉스의 좋은 이야기들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보통 이제 캠트로닉스 하면 이제 많이들 생각하는 게 무선 충전 관련된 걸 제일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. 그렇죠. 스마트폰에 이제 무선 충전 쪽을 이제 제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외에 뭐 그 별도로 이제 하는 게 이제 가전용품 관련된 이제 부품이나 그다음에 케미칼,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그 중에서 이제 오늘 갖고 나온 그 제가 이제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오늘 그 지난 주 저희 쉬는 동안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갖고 나왔는데요. 미국에서 이제 그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ITS를 그 기술 표준을 정했습니다. 그 기술 표준을 CV2X라는 기술을 채택하기로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. 네. 이 기술은 뭐냐면 이제 핸드폰, 그러니까 5G죠. LTE나 5G 같은 이제 통신망을 이용한 그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과거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보통 V2X 관련된 기술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하나는 이제 DSRC라는 방식이,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이용한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CV2X라는 이제 그 LTE나 5G로 하는 그런 이제 그 방식,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나 아마 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게 DSRC 방식입니다. 근데 미국에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CV2X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 방식으로만 이제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이제 CV2X 방식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CV2X 방식이 확정이 되면서 아마 내년부터는 관련 자동차 같은 경우에 다시 V2X 관련된 기술이 탑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그렇게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CV2X 기술을 한 이유가 이제 향후의 성장성입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이 아직 그 계속 발전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특히 5G나 6G 같은 걸로 이제 발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기술 수준이 더 향상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죠. 보통 이제 이 V2X 같은 경우 완전 자율주행으로 갈게 되면 반드시 필요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. 뭐 아까 화면에서 잠깐 나왔었는데요. 일단 그 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그 통신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와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 관련된 통신, 그다음에 자동차하고 개인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각 그 교통 주체 간에 좀 위험, 그러니까 교통 안전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을 마련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지금 그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CV2X 관련 기술에 대한 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관련된 그 설계, 그다음에 그 생산까지 전부 일괄적으로 다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고 이제 C2V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ITS 관련된 이제 그 용역을 아마 올 상반기 중에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이렇게 이제 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2024년까지 한 고속도로 4,000km 정도 이제 깔게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그 2027년도까지는 대부분의 도로에 이런 이제 신형 CITX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일단 뭐 두 가지 방식 중에서 미국이나 중국이 CV2X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마 그쪽으로 쫓아가지 않을까. 그렇게 되면 관련된 이 컴트로닉스의 기술력이 아마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CV2X 기술을 우리 가지고 있는 캠트로닉스가 미국에서 이제 CV2X 기술을 적용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어제 쉬고 나서 캠트로닉스에 그래서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, 그런데 또 차트를 보니까 사실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좀 나타내고 있는데 네네. 이게 반등할 수 있을까요? 네, 뭐
일단 올랐다가 막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작년 실적이 좀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실적 부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가 좀 하향으로 이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이제 그 워츠 그러니까 계열사 이제 워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네. 그 회사가 뭐냐면 이제 그 과거 이제 삼성전기에서 분사해서 만든 NFC 관련된 이제 칩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. 뭐 그거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그 무선 충전 관련된 그 삼성전기의 사업 와이파이 사업부도 이제 추가적으로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관련된 이제 비용이 나가면서 이제 조금 이제 주가가 하락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대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락은 했지만 지금 뭐 일단 그 기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투자한 네. 부분이 일단 지금 손실로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이제 투자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는 그 생산량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확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 이제 CITS에 관련돼서 이제 상반기서부터 이제 수주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올 한 해에도 뭐 매출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. 그러니까 작년 이상 뭐 매출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캠트로닉스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실적이 좀 잘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랬지만 뭐 앞으로 뭐 말씀해 주신 이런 모멘텀들을 받으면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. 자, 김윤수 대표님, 캠트로닉스 어떻게 보세요? 네, 어제 나왔던 뉴스들을 쭉 보다 보니까 관련주들 네. 쪽에서 나와보던 종목이긴 한데요. 근데 아직까지 관련된 매출 비중이 회사의 큰 쪽으로 차지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약간 일단 테마주 쪽으로는 엮일 수 있어도 좀 더 확인은 해봐야 되겠다라는 관점들인데 패턴은 조금 더 좀 힘을 내야 그다음에 네. 제 기준으로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네, 네. 일단은 뭐 단기적인 이슈를 받아서 상승할 수 있겠지만 추세는 조금 더 봐야겠다. 이 자율주행 쪽의 사업 부문의 비중이 더 확대될 수 있을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. 그러면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임순재 대표님의 이 캠트로닉스에 대한 한 줄 평을 들어볼까요? 네, 뭐 자율주행 차는 가까운 미래다. 그러니까 이제 네.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율주행차는 가까운 미래다. 가까운 미래이기 때문에 캠트로닉스의 이 기술력도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다.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네, 어차피 이제 네, 관련 뭐 그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 거니까요. 그래 자율주행차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뭐 올 상반기 그러니까 올 이제 6월 한 7월서부터 아마 그 정부에서 입찰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하게 되면 뭐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자 이렇게 캠트로닉스 자율주행차 쪽으로도 엮이면서 이제 조금 더 시장에서 뭐 조금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자 이렇게 오늘 캠트로닉스 오늘 기대도 괜찮을 종목 확인을 해봤고요.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살짝 가볍게 오늘 또 어제 쉬고 왔으니까. 우리 시장이 오늘 어떻게 출발을 할지 어떤 양상을 보일지 간단하게 또 두 분께 한 줄평을 좀 들어볼게요. 이 공매도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또 쉬는 사이에 옐런 재무장관이 또 금리 이야기를 했습니다. 김민수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? 네, 월요일 같은 목요일입니다. 네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변동성은 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장도 자유롭지 못할 것 같고요. 그만큼 커진 만큼 오늘 장 초반에 또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낙폭 과대됐던 종목들은 또다시 트레이딩할 수 있는 기회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임순재 대표님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네, 뭐 비슷합니다. 뭐 일단 변동성은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변동성 내에서 일단 뭐 아직까지는 박스권 내에서 아마 움직임을 좀 주시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뭐 일단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 공매도 좀 부분이 좀 민감하게 반영을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두 분께 오늘 시장 아무래도 변동성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. 이것에 대비하자라는 의견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